어제는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였죠. 찬바람이 몸속 깊숙이 파고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좀 춥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3도, 여기 찬바람이 초속 2m로 불어오면서 1도 낮은 영하 4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해가 비추면서 기온이 껑충 9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은 4도나 크게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량이 많이 껴있는데요. 낮부터 구름량은 더욱더 늘어나겠고 오늘 대기질 지수도 호남권은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여수 등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높은데요. 담양 영하 5도, 구례 영하 8도, 순천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평년을 4도에서 5도가량 웃돌아 크게 포근하겠습니다. 담양과 구례가 8도, 광주 9도, 화순과 순천 10도, 여수는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조금 달래줄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